공통점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첫 번째 사원 내부를 들어가시기 전에 이 밑에 쪽으로 내려다 보시면 이 세면대가 쫙 있습니다. 수십 개, 수백 개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눈, 코, 입, 귀, 손, 발을 다 씻고 간다는 거죠. 왜냐하면 신을 만나기 전에 봤던, 들었던 상황 해놓은 것이 어떠한지 모릅니다. 왜 그런가? 지금 이 모하메드, 이슬람교의 최초의 창시자인 이 모하메드의 일생을 조금 둘러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 모하메드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유복자로 태어납니다. 유복자로 태어나서 장돌뱅이였던 작은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하죠. 근데 이 모하메드의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이런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한 돈 많은 모하메드 시작하고 태국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그러니까 기차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메인역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시는 수도가가 아주 만들어져 있습니다. 여기가 바로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한장에 내려오시면 버스 좀 가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, 아우, 버스가 바로 밑에 올 거예요. 그러니까, 뭐 앞에서 준비하면 안 됩니다. 자, 그래가지고. 뭐죠, 이게? 기차역이요. 예? 기차역. 그냥? 기차역. 기차역이에요? 예. 아, 기차역 멋있게 들어왔네. 이게 기차역이에요? 예. 응.